강등권을 넘어서 중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원 QK리그1 2022 1라운드 경기입니다. 강원FC와 성남FC의 맞대결, 박문성 해설위원 그리고 오범석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사실 김남일 감독과 성남FC가 2년 연속해서 그 강등권 교체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2년 전을 기억을 해보면 역시 또 마상훈 선수의 활약이 좋았고요. 강원의 선발 명단입니다. 유창훈 선수 그리고 김양빈과 서민호, 임창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앞선에 정승용, 김동현, 김대우, 강지훈 선수, 최전방에 김대원과 이정엽, 그리고 황문기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성남입니다. 김현광 골키퍼, 백3의 최지목, 마상훈, 권환규, 그 앞쪽에 박주일과 김민혁, 이종성, 권순영, 이시영, 최전방에는 뮬리치, 그리고 파트너로 전성수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 주황색 유니폼의 강원, 그리고 오른쪽에 검정색 유니폼의 성남이 있습니다. 스타일을 좀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뛰면서 뮬리치와의 호흡을 좀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뮬리치 때립니다. 기회가 오자마자 바로 중거리 슛을 시도했던 뮬리치. 서민우 선수를 제쳐내고 바로 한번 때려봤던 뮬리치였습니다. 지금 몇 차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좌우로 대각선으로 계속 보내주는 게 지금 한 세 번 정도 나왔는데. 네. 자, 지금은 전진 패스 한번 과감하게 넣어봤는데요. 이종성 선수에게 걸렸고 이거는 예, 또 한 번의 반칙 경고까지 나옵니다. 예, 권환규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자, 김대우 선수가 공중볼을 다툴 때 예, 약간 팔로 휘감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로가 보면 컨디션이 안 좋거나 부상 여파가 있는 선수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또 공을 뺏어왔습니다. 곧장 원터치로 크로스! 넘어갑니다. 뮬리치가 뽑아줬어요. 뮬리치가 뽑아줬습니다. 자, 이리더 김민혁. 김민혁이 전성수 쪽으로, 뮬리치가 앞쪽으로 나아갑니다. 전성수 1대1 대결인데요. 전성수가 공을 뺏기지 않고 중앙 쪽 갑니다. 전성수의 슈팅! 컨팅! 전성수! 대비돼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기는 전성수의 슈팅! 일단은 2대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요. 전성수 드리블 돌파에 의한 원쳤죠. 네. 네. 걸렸어요, 제대로. 저 패스 시도 이정협을 직접 봤습니다. 이정협! 라는 생각은 아마 못했을 텐데. 예. 자, 한 번에 뒤쪽에서 넘어온 패스였는데 이정현 선수가 여기서 때려버렸네요. 아, 이거는 경기 전에 정말 최용수 감독이 딱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에게 그래서 예를 들면 볼을 갖고 있지 않을 더 뒤침쳐할 것이냐, 득점을 하는 패턴이 조금은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주문을 더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볼이 없을 때 스타트를 먼저 끊고 들어가니까 네. 좋은 볼이 왔을 때 슈팅까지 연결되네요. 자, 공 가져왔어요. 네,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근처 다시 양발 드리블로 공을 지켜냈고 김대원이 꺾어줬습니다만 수비가 길게 걷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전은 종료. 강원과 성남의 정말 물러서지 않는 전반전 45분이었습니다.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뭐 근데 손목은 다쳐도 네, 뛸 수 있으니까.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왼쪽에 성남 그리고 오른쪽에 강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왼발잡이들이 오른발을 못 쓰더라고요. 예. 자, 밀어줬어요. 이시영 선수가 측면을 따라서 들어가 봅니다. 태클 피하면서 크로스 올려줬고요. 가슴으로 떨궜습니다. 핸드볼이라는 말이죠. 네. 아, 그러네요. 예. 팔에 볼이 갖고 떨어진 것 같네요. 김민혁 선수가 공을 받은 이 과정이 문제가 됐습니다. 단번에 한번 돌려놓는데요. 하지만 김동현 선수가 머리로 끊었습니다. 황문기가 내집을 넘어졌는데요. 반칙이 예. 프리킥이네요. 경고가 주어집니다. 볼이 없는 과정에서 예, 반칙이었군요. 이종성 선수에게 예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조금 먼 채에서 올라왔습니다. 서민호! 옵사이드. 아, 옵사이드입니다. 예, 공중볼에 경합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살짝 빠르긴 했네요. 최지묵이 앞으로 보내줍니다.
짧아요. 네. 김민혁이 잘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박수일에게 원터치 크로스. 스팅! 비싸갑니다, 박용진. 아쉽네요.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한번 왼발로 돌려봤던 박용진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크로스 타이밍을 빠르게 잘 가져왔던 것 같아요. 네. 박용진 선수도 지난 시즌에 그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만큼 올 시즌은 정말 좀 팔을 갈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신성엽이 수비를 한번 해줬습니다. 에더 맞고 떨어지는데 예 정승용이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권순영이 빼왔고 이시영이 올라갑니다. 넘어졌어요. 반칙이 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을 얻고 있는 성남. 네 살짝 밀었다는 네, 심판의 판정이죠. 예. 최지묵 선수의 왼발로 바로 붙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리킥 왼발로 반대편. 역전이군요. 예. 맞고 예 맞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유성훈 선수의 다리 사이로 빠졌는데 성남 입장에서 너무 아쉽네요. 네. 코너킥 낮게 올라왔는데요. 네, 다시 한번 코너킥. 다시 감아차 줍니다. 그렇지! 이거 핸드볼 아니냐라는 항인데요. 네, 일단 핸드볼이 아니다라고 최초 판정은 내려졌습니다. 네.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밀리치 머리 팔을 피했는데 예. 김대우 선수의 아, 팔 쪽인데.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주심은 팔에는 닿았다는 걸 인정은 했고 그 나가스가 코너킥을 줬는데 의도는 없었다고 봤네요. 네.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 닿긴 했네요. 닿긴 했네요. 권한규도 축구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권한규도 들어가는데요. 네, 이시영의 크로스. 밀리치 받았어요. 밀리치! 골대! 밀리치의 슈팅은 골대! 어떻게 저런 자세에서 슈팅까지 나오네요. 네. 네. 아, 율리치 선수의 예, 저 슈팅. 오우, 넘어지면서도 슈팅이 나갑니다. 저 자세에서 저 슈팅이. 그러니까요. 사실 그. 그리고 마상훈이 직접 올라가는데요. 마상훈이 율리치에게. 때릴 수 있어. 율리치. 율리치. 마상훈. 마상훈.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자, 마상훈 골키퍼. 골대가 예 어떨까요? 골대로 너무 크게 부닥친 것 같아요. 아, 마상훈 선수의 상태가 좀 걱정입니다. 율리치에 이어서 여기서... 마상훈 네 한번 때려보고 어디를 예 상태가 조금 걱정입니다. 박영주와 율리치 두 명으로 가입했던 역습인데 이번엔 디노가 칩니다. 디노와 마상훈 또 마상훈 선수의 실수 하나가 결국 디노의 K리그 데뷔전 데뷔골로 이어집니다. 정말 잘해줬던 마상훈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요. 지금 헤더가 짧았어요. 예. 아, 여기서의 이 뒤쪽으로 내주는 헤더가 너무 짧았습니다. 또 디노는 자기가 좋아하는 왼발에 걸렸기 때문에 네. 키를 남기는 정확한 슈팅으로 K리그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만듭니다. 최용수 감독이 경기 전에도 말했듯이 묵직하다 예. 네, 그런 말을 했는데 역시 하나 해주네요. 성남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강원이 먼저 터치골을 넣었습니다. 성남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띄워줍니다. 자, 샜어요. 율리치 맞고 나왔습니다. 네, 자, 성남은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요. 반격이 가능할까요? 김대원 선수가 잡았습니다. 성남은 수비 숫자 딱 3명, 그리고 공격 3명. 중앙 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선택? 자, 그리고 김대원 선수가 이겼습니다. 김대원 1대1 대결. 김대원의 가로막기. 자, 결국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빠른 역습으로 주전골 뽑는 강원입니다.
있습니다. 자기가 딱 가만 때릴 걸 생각하고 한번 접어가지고 네. 전환 드리블 쳐놓고 여기서 오른발 가만 때리기. 이번 겨울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몸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좋은 마무리네요. 자, 김강원 선수의 추격골까지 터지면서 이렇게 홈팀 강원이 개막전에서 2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리고 최영수 감독은 이 결과에 100%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후반쪽 추가 시간 3분도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종료. 결국 양 팀의 1라운드 경기 강원FC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성남 뭐 여기 잘 싸웠지만 예. 실수 때문에 네. 네, 또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강원의 추가 골까지 네,